계속해서 성장하고 확장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과의 중요한 차이 중에 하나는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고 움켜쥐는 자로 서 있는가 아니면 다른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지며 주는 자로 서 있는가라는 점입니다. 어떤 부분에서는 이것은 쉽지 않은 다룸이 필요하고 다룸을 통과할 필요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너무나 오랫동안 이기적이고 개인적이고 문제 중심적이며 내 자신의 세상에 제한되어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묵상하며 그리스도 안에서 진짜 내가 누구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며 묵상할 때 우리는 점점 더 우리의 한계를 벗어나서 자유케 되며 확장될 것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말씀하신 대로 우리의 좁고 닫혀진 한계로부터 확장되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넘치도록 주시며 공급하시는 분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것을 주신 분으로 알려져 계십니다. 주님은 우리가 생각하거나 구하는 것보다도 더 넘치도록 능히 행하시는 분이며 그리스도 안에서 그 영광의 풍성하심을 따라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구이며 무엇을 받았고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말씀을 통해 발견하고 묵상함으로 말미암아 내 안으로부터 넓혀지기를 선택하십시오. 그리고 주는 자로 알려지기를 선택하십시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처럼 흩어 뿌림으로 말미암아 그러한 우리의 의가 더 많은 열매와 영향력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지혜롭고 아름다운 삶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멘. 6월 9일 금요일 말씀의 실제입니다. 베푸는 일로 당신의 의의를 나타내십시오. 고린도후서 9장 8절 더 패션 성경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능히 모든 모양의 은혜로 넘치게 부어주실 준비가 되어 있으시며 이는 여러분으로 하여금 모든 일에 모든 방법으로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하는 모든 착한 일로 여러분을 넘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왕국에서 영향력 있고 영예로우며 영향을 주는 삶을 사는 방법 중 하나는 진정한 주는 자가 되어 복음을 위해 관대하게 베푸는 것입니다. 세상 구석구석에 복음을 전파해야 한다는 강력한 열정으로 가득 차 있는 자들은 큰 영감이 됩니다. 스스로를 주님의 재림 이전에 당신의 세상과 그 너머 지역의 모든 사람에게 복음으로 다가가야 하는 책임이 있는 자로 여기십시오. 말씀의 실제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번역된 모든 언어로 읽을 수 있는 묵상집이 된 강력한 간증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은 전 세계에 있는 많은 이들이 그들의 모국어로 복음의 말씀이 수십만 명의 사람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자신의 시간과 자원을 쏟았기 때문입니다. 당신 또한 오늘 이 일에 참여하기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기록된 바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함과 같으니라.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고린도후서 9장 9절 10절. 주는 것은 의이며 당신은 의의 씨를 심음으로써 의의 열매를 맺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의 의는 영원토록 있느니라. 맞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의롭게 만들었지만 우리에게는 의의 열매라는 것이 존재하며 이는 당신의 의의 행위로부터 비롯됩니다. 의의 행위는 의의 씨앗이고 당신이 베풀 때 주로 나타납니다. 이 씨앗들은 당신에게 풍성한 수확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실제 본문 말씀인 고린도후서 9장 8절은 그리스도인들이 축복의 삶을 살아가는 부분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원리들을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공급과 열매들은 하나님의 넘치는 모든 은혜로부터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은혜로 넘치게 하시는 이유는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왕국을 위해서 모든 선한 일을 넘치게 하기 위해서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문제가 해결되고 내 삶의 모든 것들이 항상 넉넉해지도록 하는 데 초점이 있다 보니까 처음에는 열심을 내는 듯 하다가도 그들은 신앙의 방향과 목적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내가 왜 이렇게 열심히 교회 생활해야 되지? 내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읽으며 기도해야 되지? 라는 표류하는 배와 같은 신앙생활을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복음을 알지 못해서 상처받고 눌리며 자유하지 못하고 방황하는 많은 영혼들에게 우리는 복음을 가져가기 위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구원하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도록 도우며 그들이 참된 자유 안에서 하나님을 마음껏 예비하며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 우리는 여기에 있습니다. 이것을 위해 하나님의 모든 은혜가 우리에게 넘치고 있습니다.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모든 족속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워지며 하나님의 왕국이 확장되도록 하기 위해서 지역교회를 세우셨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동역자로 부르고 계십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가진 시간과 자원을 이 일을 위해서 사용하기를 기대하십니다. 이것을 고린도후서 9장 9절 10절에서는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때 우리의 의의 열매를 더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관대하게 드리며 한 사람 한 사람을 예수님의 제자로 세우는 사역에 관대하게 드리며 우리의 세상과 전 세계 곳곳에 지역교회가 세워지도록 하는 부분에 있어서 관대하게 드리는 것이 의이며 이러한 의의 씨앗을 통해서 의의 열매가 맺혀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시간과 물질과 몸으로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심었는데 거두게 되는 것은 의의 열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물질을 심고 신령한 것으로 거두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모든 은혜를 넘치도록 주시는 분이며 성령님을 통해서 그 모든 은혜가 우리에게 넘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은혜를 나의 것으로 취해서 그 은혜의 열매를 풍성히 맺힐 수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과 복음을 위해 주는 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걸어갈 때 우리에게 모든 것을 더하시는 하나님의 공급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주는 자로 알려지기를 선택하십시오. 위로를 주며 평강을 주며 기쁨을 주며 지혜를 주며 소망을 주며 힘을 주며 지혜와 지식을 주며 물질을 주며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주는 자로 알려질 때 우리의 삶에 더 넘치는 공급과 의의 열매가 풍성하게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삶의 모델이 되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드립니다. 아멘.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모든 은혜, 곧 모든 호의와 지상의 축복이 나에게 풍성히 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나는 항상 어떤 상황에서 어떤 필요가 있든지 자급자족하며 도움이나 지원이 필요하지 않을 만큼 충분히 소유합니다. 나는 모든 선한 일을 위하여 넉넉히 공급받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모든 은혜, 곧 모든 호의와 지상의 축복이 나에게 풍성히 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나는 항상 어떤 상황에서 어떤 필요가 있든지 자급자족하며 도움이나 지원이 필요하지 않을 만큼 충분히 소유합니다. 나는 모든 선한 일을 위하여 넉넉히 공급받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영어로 기능하는 고백기도. 나는 말씀의 능력을 믿습니다.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황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이제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하나님과 그분의 은혜의 말씀에 의탁하노니 그 말씀이 능히 너희를 굳게 세워줄 것이며 또 거룩하게 된 모든 사람 가운데서 너희에게 유업을 줄 것이라.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나는 말씀으로 거듭났습니다.
나는 주의 말씀을 기쁨으로 내 영에 받습니다. 말씀이 내 영에 들어오면 나는 세워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세력을 얻을 때 내 능력이 증가되어 내 삶이 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능히 나를 굳게 세워주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 유업을 누리게 해줍니다. 내가 말씀을 듣고 선언하면 그 말씀이 내 영에 역사하여 나를 세워주며 내 능력은 점점 증가되며 내 삶은 변합니다. 말씀을 받을수록 나는 점점 더 큰 성공을 위해 준비됩니다. 나는 구하는 것마다 응답받습니다. 많은 영혼을 구원하며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나는 내 안에 있는 것들을 인식합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내게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나는 내 안에 있는 생명을 인식합니다. 나는 영생을 가진 자입니다. 영생은 하나님의 생명이며 내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이 영생은 내 안에 주어졌습니다. 이 주의 생명은 내 영에 가득합니다. 이 주의 생명은 내 혼에 가득합니다. 이 주의 생명은 내 육체에 가득합니다. 이 영생은 생명을 주는 영입니다. 어떤 질병도 내 몸에 머무를 수 없습니다. 나는 성령님과 함께 초자연적으로 살아갑니다. 나는 그리스도 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나는 하나입니다. 나는 내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삽니다. 그 능력으로 나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나의 탁월함은 그분의 능력입니다. 나는 성령님을 인식합니다. 그분이 내 안에 계십니다. 성령님은 나를 가르치시며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며 지시하십니다. 그분의 지시를 받고 변화할 때 나는 항상 승리합니다. 나는 성령님을 인식합니다. 나는 영혼 구원자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나는 영혼 구원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영혼 구원자로 보내셨습니다. 예수님도 영혼들을 사랑하셔서 그 영혼들을 구원하시려고 자기의 목숨을 내어 주셨습니다.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영혼들을 사랑함으로 영혼을 구원합니다. 나는 영혼 구원자입니다. 나는 성령님과 함께 영혼 구원에 동역합니다. 나는 복음을 전하고 성령님은 감동하시고 역사하십니다. 그러므로 나는 무엇을 말할지 미리 준비하지 않습니다. 성령님께서 그 순간 할 말을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와 성령님은 영혼구원에 동역합니다. 영혼구원은 사랑의 행위입니다. 영혼구원은 믿음의 행위입니다. 나는 한 영혼을 주님의 눈으로 바라보며 그를 위해 기도하고 복음을 전파합니다. 그 영혼에 대한 값은 이미 지불되었고 내가 전하는 복음에는 구원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가 복음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그는 승리의 삶, 아름다운 삶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나는 압니다. 그의 삶은 떠오르는 해와 같이 점점 더 빛나 완전해질 것입니다. 나는 언제 어디서나 영혼을 구원합니다. 나는 영혼 구원자입니다. 영혼 구원은 나의 삶의 이유입니다. 나의 삶의 방향입니다. 나는 영혼 구원자입니다. 아멘.